죽은 형사 연기했습니다. 김창현입니다. 오랜만에 스크린으로 인사를 또 드리게 됐는데요. 저희가 전달하고자 했던 부분들 그리고 최선을 다했던 것들이 고객분들에게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이 있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영화 초반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제가 그 문장을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도 그 말이 굉장히 위로가 됐었던 것 같아요. 저 스스로한테 처음에 폈을 때 몇 장 넘겼을 때 강한 끌림을 느꼈고 그 안에서 은근히로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에 변화와 속죄의 모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기를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매력을 많이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은근히 캐릭터 이해하고 분석하는 거는 물론 감독님과 대화도 많이 했었고요. 제일 기본되고 기초돼야 되는 게 대본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대본을 열심히 읽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이 호흡 맞춰준 이제 배우 선배님들 그리고 동료분들이 너무 잘 맞춰주셔서 저는 현장에서 거의 완성을 해서 연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김성현 역할을 맡은 박성현입니다. 역할 이름이 제 본명이랑 똑같아가지고 저를 보고 쓰셨나? 근데 저를 모르실 텐데 그런 의문을 좀 갖다가 어떤 사람인지 좀 알겠더라고요. 보자마자 악역이 보통은 강하고 매력이 멋지고 그런데 이거는 그런 사람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제일 먼저 한 것 같아요. 꼴 보기 싫은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그냥 멋져 보이거나 좀 괜찮아 보이는 장면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 허세를 부릴 때 나오는 안 좋은 기운들을 좀 해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현을 연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밧줄에 매달리는 그게 고소공포증도 좀 있고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때야말로 정말 연기를 안 하고 되게 무서워하면서 찍으면서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사람들이 제가 겁이 없고 거친 줄 아는데 그렇지 않은 거를 너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겁을 내서 창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신다고 날씨가 좀 풀려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저희 되게 어렵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개봉하게 됐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극장 찾아와 주신다면 좋은 소통을 할 수 있는 어떤 작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영화가 이렇게 극장에서 개봉하게 돼서 정말 기분 좋고요. 정말 다들 고생한 만큼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영화 비밀팀. 영화 비밀에서 연쇄살인사건의 비밀을 파헤치면서 과거의 기억과 마주하게 되는 강력반 형사 이동근 역할을 맡은 김장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비밀에서 제약회사 이사이자 용의자로 지목된 김성현입니다. 다시 한번 김성현 역을 맡은 박성현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영화 비밀에서 제약회사 이사이자 살인 용의자로 지목받게 된 김성현을 연기한 박성현입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현입니다. 저희 영화 비밀 개봉을 하는데요. 추적 스릴러 영화입니다. 추운 날씨지만 극장에 오셔서 팝콘 냄새도 좀 맡으시고 포근하게 영화 한 편 보시고 하루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극장에서 봐요. 네, 안녕하세요. 영화 비밀에서 김성현 역을 맡은 박성현입니다. 저희 영화가 드디어 개봉합니다. 많이 와주셔서 많이 봐주시고 홍보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엔딩 요정 자!